클럽 그린 주변에서 10인 성공 비법.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딱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.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셋업은 스탠스는 많이 벌리지 않아요. 거의 다리를 모으고 한다는 느낌으로 정말 좁게 서고요. 공 위치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 앞꿈치 쪽에 오게 됩니다. 그리고 체중은 왼발의 한70% 정도 거의 다 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 왼쪽 팔과 샤프트 앵글이 거의 일직선이 돼서 왼쪽 손목이 많이 쓰이지 않게, 그래서 왼쪽 손목을 잘 고정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앵글을 맞추고요. 스윙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머리 위치인데요. 일단은 스윙이 크지 않은 스윙이기 때문에 머리를 고정시키고 좀 간결하게 작게 작게 스윙하는 게 중요해요. 많은 분들이 먼저 일어나거나 아니면 백스윙 때 머리가 떨어지거나 해서 정확한 임팩트를 하시기 좀 힘들어 하시는데, 머리를 그 자리에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상체로만 이 퍼팅 스트로크처럼 어깨로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퍼스트 클럽 그린 주변에서 10인 성공 비법 첫 번째, 셋업, 기본적인 셋업이죠. 스탠스는 좁게, 체중은 왼발의 70% 정도, 그리고 공 위치는 오른발 앞쪽에. 그리고 두 번째 비법, 이 손목 각도죠. 왼쪽 팔과 샤프트 앵글이 거의 일직선이 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셋업을 하시면 되고, 마지막 세 번째는요, 일단 머리 위치 고정하시고 상체로만 스윙을 하시는, 네, 이렇게 됩니다.